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자, 앞쪽에 이제 한번 이제 공동사무소 한번 내용만, 딱 중요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험 문제 나와봐야 거의 딱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88페이지에 공동사용, 공동사용 해서 이제 공동사무소. 자, 사무소 하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하나 두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사무소가 공동사무소. 자, 우리 법률에 바로 의 아래 보시면 법률에 나온 문장입니다. 자, 우리 개업공사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여러 사람 같이 하게 되면 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개업공사하고 같이 중개사무소를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우리 법령에서 막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요런 문장 많이 장난할 건데, 할 수 있다. 안 해도 괜찮다. 그입니다. 거의 뭐 공동사무소 많지는 않더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동사무소 구성할 때, 뭐 법인이 될건 부칙, 자격증이 없는 부칙이 될건 공인중개사가 될건 이렇게 종별, 자, 종별대로 다 섞었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섞으면 안 된다. X. 옛날에 잠시 뭐 섞으면 안 된다고 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법인이 될건 공인중개사가 될건 부칙이 될건 한꺼번에 막 섞어서도 얼마든지 공동사무소 자, 규제 안 합니다.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전하면서 이제 뭐 이것도 뭐 방법은 이전하면서 아니면 등록 신청하면서 같이 공동사무소를 다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요 뭐 방법도 뭐 시험 문제감은 아니고요. 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제 89페이지네요. 4번. 아까 이제 누구한테 동의받아라. 그니까 임대인 건물 쪽으로는 안 돼. 뭐 다른 문장 또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와도 또 언급합니다. 꼭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문장이 꼭 있으니까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먼저 다른 문장 뭐 쭉 낼 건 없고요. 자, 네 번째 줄에 쭉 아래 제일 아래 보실까요? 다른 여기다 건물주 이렇게 속여봤습니다. 다른 개업 공인주사의 승낙서 누구 사무소 쳐들어가냐고 갑이 을한테 그럼 갑 사무소 쳐들어가니까 갑한테 동의 얻어와라고 입니다. 서식도 없다 승낙서입니다. 그리고 그려봐라 네 자리 어디냐고 그려봐라 막 따로 가게 되면 실무할 때는 그려보라고 A4 용지 한 장을 더 줍니다. 라고 해서 이제 승낙서 하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승낙서 앞쪽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거기는 정말 꼭 한번 밑줄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나올 시기가 됐어요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 너무 당연하겠죠.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에 공동사용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정지 얻어맞은 사무소는 같이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갑이 문 닫으니까 우리 다시 오겠대요. 그럼 갑의 고객을 다 끌어다가 우리 아이 계약서 쓰고 둘이 반띵하고 자, 이러면 안 되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 공동사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귀찮으면 옆에다가 X. 이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시험장 갔더니 가능하대요. 자, 엉뚱한 소리하고 있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여섯 번째는 조금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90페이지 정말 우리 분사무소 아주 그냥 그게 28회 때 문제인데 좀 황당한 문제가 나온 게 바로 그거 아마 이제 그런 문제는 뭐 다시는 안 나올 겁니다. 서식 막 서식 갖고 물어봤었습니다.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나 세 번째 우리 진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볼 거니까요. 바로 분사무소 아까 보셨던 그 서식의 신고서에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엉뚱한 문제를 한번 딱 내놨습니다. 뭐, 올해는 뭐 이런 문제 아예 안 낼 건데, 여기 바로 이제 좀 예외적인 문제가 좀 나왔대요.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본사 명칭 있었죠. 주된 사무소를 명칭. 본사 소재지는 어딨냐고. 그리고 등록번호 있겠죠. 근데, 자, 여기 네 번째, 분사무소 왜 설치하냐요. 왜 설치하냐요. 뭐 이유 물어볼까요? 뭐 왜 설치하냐고. 그런 거 왜 물어보겠어. 아주 너무 엉뚱한 게 바로 4번. 자, 이런 것들 조금 읽어보시면 전혀 그냥 당황 안 해도 금방 답은 쉽게 나올 거예요. 괜히 그냥 흔들어 보려고 할 겁니다. 아주 엉뚱한 답은 딱 나올 겁니다. 자격증 누구한테 받았니? 아까 보셨죠? 자격증 발급 시도 나와 있습니다. 아, 이런 문제는 또 응용해서 내볼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쪽으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서식을 자꾸 안 보니까 서식 문제 낼 거예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90페이지 뭐 사무소 이전은 무조건 나올 정도로 이것도 이제 뭐 올해도 아예 그냥 나왔고 그 다음 내년에도 나오고 정말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왔다 갔다 하게 될 건데 사무소 이전하게 되면 어디다가 신고할 거고 그 다음에 서류가 뭔지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사무소 이전. 여기도 그냥 설명을 먼저 들어보면 아주 편할 것 같으니까 90페이지. 자,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하나가 꼭 나오니까 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했을 때 바로 서류가 뭐고 그리고 설치 신고는 어디다 갈 건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전 신고 안 쓸 때 제재가 뭐냐 이런 게 이제 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90페이지 정말 안 나올 수 없는 사무소 이전. 아마 사무소 옮겨갈 수 있을 겁니다. 왔다 갔다. 사무소 잘 움직이진 아예 않습니다. 왜냐면 고객 다 버리고 다른 지역 그럼 뭐 아예 그냥 맨땅 헤딩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긴 좀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이전 신고, 이전 신고도 한 문제가 매년 이거 정말 아예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문제 무조건 정해놓고 나온다. 뭐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내년에 가도 나와 있고 기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전 신고 이제 어디다가 신고하냐고 첫 번째가 이제 신고 지역 이런 것도 이제 다 안다고 해서 거의 안 내는데 그리고 이전 신고할 때 꼭 내는 서류가 있다는 겁니다. 서류. 서류도 모르고 이전 신고하러 왔냐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제 출제 일순이 여기 있네요.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다가 하냐고 이런 것들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뭐 이제 올해 문제도 정말 예상했었습니다. 이전 전에 행정처분이 발생했을 때 후일까요? 전일까요? 자, 그런 문제가 바로 올해 문제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 이제 내년에 안 낼 거예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사무소 한번 보실까요? 사무소 저기 이제 대전에 있다가 대전에 이제 중구가 있을 겁니다. 대전. 자, 중구에 있다가 요 세종시로 오겠다는 겁니다. 자, 사무소 이렇게 옮겨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전 전에 등록관청인 중구청에다가 신고를 할까요? 그리고 이제 세종시로 왔습니다. 세종시 그리고 나성동으로 요 나성동으로 이제 사무소를 옮겨왔다는 겁니다.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신고할까요? 옮겼다고. 아니면 우리 세종시장님한테 그럼 뭐 이전 후겠네요. 후 전이냐고 후냐고 어디다 신고할 거냐고. 자, 이런 게 뭐 시험 문제 제일 1순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우리 이전 신고는 바로 하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 여유 줄 거예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전. 요 이전 신고는 어디다 갈까요? 이전 신고.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전 신고 이전 전일까요? 후일까요? 여기입니다. 이전 어디다고? 이전 후. 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다 해놓고 나서 겁니다. 이전 다 해놓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얼마 이내 신고를 할까요? 열흘. 요 10일. 요건 정말 모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열흘 이내에. 네, 이건 뭐 다 안다고 거의 시험 문제 안 낼 정도인데 열흘 요 정도는 하여튼 오늘 다 잊어버려도 요 열흘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무소 옮겨갔네. 옮겨가서 얼마만에 신고하라고요? 넉넉하게 시간 주겠다고. 지체 없이 아니고 그리고 일주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름 15일은 아니고입니다. 얼마? 열흘. 정말 아주 열심히 정리할 거죠. 열심히 숫자 열 아주 열나게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열흘 이내에 신고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열흘 이내 신고 못하시면 100만원이냐 과태료 얻어 맞습니다. 하루에 10만원씩 간다는 겁니다. 열흘 넘어가면 100만원이냐의 과태료 이제 그거 받으시면 이제 혈압 잡고 쓰러지실 겁니다. 자, 그 정도니까 꾸물거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아예 그냥 바로 열흘 딱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한 2, 3일 안에 바로 가서 신고를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옮겨놓자마자 그냥 바로 서들어 가시라는 겁니다. 후 사무소 가서 저 이전했습니다 라고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아, 이제 금방 보셨네요. 바로 이제 관할 지역 외로 이렇게 관할 지역 외로 만약에 관할 지역 외 그럼 전인지 후인지 관할 지역 외로 이전을 하면은 번지수가 딱 두 개인데도 헷갈립니다. 이전 전일까요? 후일까요? 여기입니다. 이전 후. 저 후가 맞습니다. 후. 여기는 이전 후.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이렇게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지 등록관청을 잘못 고르시면 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것도 이제 아예 딱 6시 문 닫는데 열을 맞춰갖고 주책맞게도 전에 가서 신고하니까 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얻어맞죠. 정말 단 하루라도 늦으면 100만원 약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아주 돈만 깨질 거예요. 기억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라고? 일단 이전 전은 아니다. 요거 틀린 문자. 그러니까 요건 맞는데 후가 맞는데 그입니다. 뭐하러 전을 가냐고 입니다. 후. 후에 등록관청에다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처음에 법은 이전 전이었습니다. 전이었다가 후로 바꾼 지도 얼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전에 불편했을까요? 이전 전에 가서 신고를 하고 왔으니까 그입니다. 지금은 이전 후. 그러니까 우리 전입신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전입신고도 일단 옮겨놓고 나서 이사 갈 거죠. 아예 갈 곳. 거기 주민센터에다가 전입신고할 건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옮겨놓고 편하게 후쪽에다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열을 맞춰서 어디 가서 신고를 할 거냐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전 신고하기 전에 뭐 제출, 제출 서류가 있을 겁니다. 제출 서류. 먼저 신고서는 그냥 시군구청에 가면 신고서가 있으니까 서식 한 장짜리가 있으니까 그거 써서 내시고. 먼저 첫 번째 한번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가져와서 이제 아이 첨부를 해서 내셔야 됩니다. 아, 그럼 이제 한번 보실 게 이제 대전의 요 등록증, 요 대전에서 쓰던 등록증, 그걸 세종시에다가 걸어놓을까? 여기 대전시장 이렇게 나올 건데, 대전의 중구청장 이렇게 나올 건데, 이런 것들 써먹을 수가 없겠죠.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옮겨오면은 세종시장이 발급해준 등록증을 걸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종전의 등록증 가지고 오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첨부하라고요? 등록증. 그리고 이걸 안 빼왔으면요, 이제 등록증 두 개가 있으니까 저기 대전에다가 걸어놓고 세종시에다 또 걸어놓고 이러니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등록증 첨부해야 됩니다. 그럼 분사무소는 뭘까요?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아까 이제 보셨네요. 분사무소는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신고를 마쳤다. 요게 필이 마칠 필자. 그러니까 옛날에 막 등기필증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등기필 정보인데, 요 신고 필증 마쳤다는 증서, 신고를 마쳤다는 그 증서를 첨부를 해야. 자, 그래야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분사무소 신고필증 첨부를 해야 신고가 가능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자, 이전 해오면서 여기서 근생 얻었다가 어디 가세요? 또 세종시 가서 또 근생 얻었다고. 군인생활시설 얻어야. 그래야 이제 분사무소, 그리고 주된 사무소가 될 건 다 사무소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소 하다 이전하면 바뀌는 거 등록증 바꿔줘야 되고, 사무소 다시 확보했다고. 사무소 확보. 요 사무소 확보 서류. 요 사포 서류를 내라는 겁니다. 자, 건물을 사면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은 임대차. 자,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원본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사무소 얻었다는, 근생을 얻어야 될 건데, 얻었다는 사무소 확보 서류 내야. 자, 그래야 여기 이제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우리 세 번째는 분사무소입니다.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자, 정말 이제 출제 또 1순위가 여기. 자, 우회로 이제 아예 얼마만에 신고하냐고, 거의 잘 안 내고요. 그리고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고, 이런 것들도 거의 안다고 해서 잘 안 내고 있습니다. 근데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여기는 이전 또 후도 아니라는 겁니다. 후도 아니고. 만약에 이제 대전 중구에서 세종시로 여기 이제 만약에 분사무소가 이렇게 분사무소가 이전하면은, 요 분사무소 이전하게 되면 여기는 후두, 자, 후두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분사무소를 아까 설치 신고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 그럼 이전 신고도 또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 그럼 아까 이제 서울에, 자, 서울 종로구에, 요 서울 종로구에 만약에 주사무소가 있으면 분사무소 이전 신고 어디다 할까요?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어디라고요? 또 주된 사무소. 나 여기다가 이제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이전도 주된 사무소. 좀 이따 바로 배울 겁니다. 인장 등록도 작년도 올해 문제였습니다. 인장 등록도 어디다가? 또 주된 사무소. 이것도 뭐 나올 거라고 다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휴업도 주된 사무소, 폐업도 주된 사무소, 죄다 주된 사무소. 왜? 서류가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 다 있으니까 무조건 하다 분사무소는 다 주된 사무소다. 이전 신고가 될건 휴업이 될건 폐업이 될건 인장 등록이 될건 죄다. 다 주된 사무소에다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김씨에 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신고는 어디다가요? 요거는 주된, 이렇게 주사무소. 자, 출제 정말 제일 1순위가 주된 사무소. 요거 이제 또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으니까 이제 내년도에는 나와요. 정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꼭 시험 문제 나오니까 정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주된 사무소 바로 등록관청에, 요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지. 여기는 후도 아니라는 겁니다. 후 가면 여기도 손바닥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한마디 더 하면 옥상에 끌려가고 아주 비 오는 날 먼지나게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막 그렇게 배우냐고 저래갖고 어떻게 합격했냐고 아주 용하다고 난리가 납니다. 정말 난리가 나니까 가지 마세요. 제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요거 이제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도 안 나올긴 할 건데, 이전 전, 만약에 이전 전에, 아직은 조금 좀 감이 좀 잘 안 잡힐까, 이전 전에 행정처분, 행정처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직 행정처분 안 배워서 아까 모르실 건데, 만약에 등록 취소나, 이렇게 등록 취소나, 아니면 업무정지 같은 것을,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내려지는 처분 게임이다. 맨날 우리 권법 교수님 막 무슨 형벌 막 처분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할 겁니다. 자,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가,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가
행정처분, 이전전 행정처분을 누가 처분할까요? 그러면 이전, 후가 할까요? 전이 할까요? 여기서 아주 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이 할까요? 후가 할까요? 후의 등록관청, 누가? 이렇게 등록관청, 누가 처분을 하겠냐고 합니다. 등록관청. 등록관청 중에서 처분을 누가 내린다? 여기가 좀 어려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나 먼저 중구에 있었을 때 행정처분 이게 업무정지가 이렇게 발생했답니다. 사무소 문 닫아라. 자 지금 갑이 지금 사무소 문 닫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무정지 처분은 이전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전 전에서 할까요? 후에서 할까요? 근데 꼭 그죠 전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그죠 후에서 합니다. 후. 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 이전 전에서 잘 알긴 하지만 자 그럼 이제 이전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권이 어떻게 되냐고 이전 전이 아니라 후에서 이제 다 관리하잖아요. 다 관리할 거니까 전이 할 필요가 있겠냐고 그럽니다. 전이 한다고요? 아니요. 누가 한다고요? 후가. 자 서류 다 넘겨라. 그러니까 종전에 가지고 있던 서류도 다 싸다가 세종시장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대전의 중구청장한테 서류 다 싸다가 보내. 그리고 관할권은 앞으로 이전 신고 여기서 받았으니까 누구요? 세종시장님이 할 거요. 후가. 그러니까 신고도 후, 처분도 후입니다. 후 쪽에서 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손 떼라입니다. 관할권 없잖아. 아예 서류 넘겨주면서 후에 등록관청에서 바로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 번지수. 자, 그러면서 이제 올해 나오긴 했지만 또 내볼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바로 이전 전에서 행정처분이 발생했을 때 이전 전이 잘 알기는 하지만 네가 왜 하냐고 그죠? 누가요? 전이 아니라 후가 한다는 겁니다. 후. 그래서 이렇게 후. 자, 문장이 아주 또 길 거고요. 막 두 줄, 세 줄 막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요 길목이 바로 이전 후지 후가 맞지 전이 아니다 입니다. 전이 아니다. 요 문장 하나 때문에 나중에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그때도 답이 없다고 그냥 난리가 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정말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 자, 5번 문장도 이제 우리 분사무소 다 분사무소 아주 정신없습니다. 그럼 분사무소는 요 분사무소 바로 이전 신고. 요 이전 신고에서 이제 여기도 이제 절차가 있을 겁니다. 절차. 우리 법전에도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잘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 그럼 이제 여기는 아까 보셨네요. 주사무소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여기서 이제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에서, 그러니까 아예 엉뚱합니다. 저기 서울다가 이전 안 했는데, 서울에다가 이렇게 주된 사무소에 신고를 해놓으니까, 그러면 전도 모르죠. 후도 모르죠. 여기 그림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엉뚱하게 신고를 주된 사무소에다가 이전 신고를 해놓으니까, 대전에서 세종시로 왔을 건데, 대전의 중구청장도 모르고 세종시장님도 모르고 신고를 안 받았으니까 주된 사무소가 이전 전에도 통보하고 이전 후에도 통보하고 야 여기저기 통보하는데 아주 정신없을 겁니다. 그게 법전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최근에도 요무장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어디다가요? 이전 전. 그러니까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도 통보하고 후에도 뭐하고 통보하고 아주 여기저기 통보하느라 아주 바쁩니다. 후의 등록관청에 뭐 한다고요? 등록관청에다가 여기는 뭐 한다? 통보한다. 뭐 서류 싸다가 보낸 등에라 통보한다고 합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자, 신고는 주된 사무소에서 받았으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올해 또 전혀 언급 안 했으니까요. 자, 저 오랜 문제에서 아직 무슨 간판 철거 같은 거 한마디도 안 해놨습니다. 아주 많이 내더니.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 정도 가면 간판 철거, 요 간판 철거도 이제 분명히 이제 낼 겁니다. 이제 그리고 최근에 또 달라진 거니까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사무소 옮겨가셨죠. 그럼 대전에 있다가 세종시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대전에다가 계속 간판을 그대로 달아놨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전에서 아예 넘어왔으니까 대전에 사무소가 없어. 근데 간판을 달아놓으면 혼란을 정말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판을 언제까지 철거를 해야 되냐고. 그러면 언제까지 안 하면 제재 때릴 거요. 라고 이것도 줄여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판 철거인데 우리 간판 철거는 7일 정도 줄 것 같죠? 아닙니다. 열흘 정도 줄 것 같죠? 안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고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입니다. 여긴 꼬물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급한 게 사무소 이전 신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간판 뜯어낸 거. 지체 없이. 지체 없이입니다. 우리가 꼬물거리지 말아라고 합니다. 요거 2, 3일입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즉시는 아닙니다. 볼일 있으면 보고 2, 3일 안에 지체 없이입니다. 2, 3일 안에 뭐부터? 간판 철거, 간판부터 뜯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간판을 이렇게 철거하지 않으면요, 뭐 한다고요? 사람을 부를 거야. 아주, 여기는 아주 악랄한 법입니다. 대집행. 사람 불러다가 뭐 한다고요? 대신 집행하겠다고. 그러니까 대신 간판을 뜯어내겠다고. 자, 이 정도로 아주 악랄하게. 그러니까 여기가 과태료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람 부를 거야. 대집행. 사람을 왜 부를까요? 자, 과태료. 그럼 돈 내고 계속 달아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아예 뭐 돈 내라 이런 소리 안 할 겁니다. 사람을 불러서 뭐 한다고? 간판 대신 뜯어내고 그 비용을 누구한테요? 개업한테 청구. 구상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돈 받아낼 거예요. 근데 돈 받아내는데 아주 여기 비용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엄청 부르고요. 뭐 시군 구청에서 우리는 아예 안 주는 게도 없습니다. 사람을 한 100명 불러다가 간판 뜯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엿먹으라고. 이렇게 엿먹으라고. 너 엿먹어라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정말 엿먹인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자. 뭐 시험에 합격하실 때 드셔야지 이때 드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엿먹게 그냥 아예 사람 불러다가 뭐 대집행 이거 100만원짜리가 한 1000만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막 사다리 쳐도 난리가 났을 거니까 여기는 대집행 사람 불러다가 아주 바글바글 하고 있을 겁니다. 아주 사람들 다 모여갖고 보고 있을 건데 대집행 들어가면 아주 망신살 뻗칩니다. 이 정도니까 사람 불러다 간판 뜯어낼 거예요. 대집행 주하시래 됩니다. 일곱 번째, 만약에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제 제재가 있습니다. 제재. 뭐 제재까지도 꼭 깨놓으시고 이제 다 나왔네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게을러갖고 100만원 이하의, 일단 여기는 뭐 형사적인 처벌은 아닌데 뭐라고요? 과태료. 과태료. 나중에 500짜리하고 100만원짜리 과태료 배우실 건데 100만원 약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게을렀다고, 태만이 했다고 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벌금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요. 뭐 징역, 뭐 사무소 간판, 나중에 이전 신고 안 했다고 교도소 보낼까요? 교도소가 넘쳐날 거예요. 우리 아마 밥 주느라고 세금에서 다 빠져갖고 아주 교도소가 넘쳐날 겁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무슨 또 등록 취소 아닙니다. 등록 취소 여러 제재가 나올 건데 등록 취소 아니요. 그리고 사무소 문 닫아라. 이제 업무 정지가 약간 여기는 맞을 것 같은데 업무 정지도 아닙니다. 여기는 문 닫을 일은 아니고 뭐 한다고요? 돈 내. 돈 내. 돈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준실입니다. 대신에 이제 돈을 안 내면 막 차량을 압류하고 통장을 압류하고 난리를 치니까요. 반드시 꼭 내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주 괴로워.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100만원 약과대로 얻어맞는다. 라고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가 꼭 정말 나오니까요. 한번 이제 간단하게 자, 90페이지 사무소 이전 표표 세 개를 반드시 좀 해놓으시고요. 한 문제가 나온다. 사무소 이전하면 어디다가 신고하고 서류가 뭐가 필요하고, 자,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된 행정처분은 누가 하냐고, 간판을 언제 뜯어내야 되냐고, 가장 마지막에 제재 뭐냐고, 아예 그냥 오지선 다 구성하기 아주 넘쳐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91페이지 이제 가로 1번 사무소 먼저 옮겨놓고 이전하고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 뭐 다 해놓고 사후신고라고 합니다. 이전 한때 첫 번째 줄에 나오죠. 한때 그리고 한 날로부터 얼마라고요? 열흘. 이제 여기다가 7일 15일 이미 내봤다는 겁니다. 얼마? 열흘. 열심히 정리해라. 넉넉하게 시간은 주겠다는 겁니다. 7일 아니다. 그렇다고 15일 아니다 하고 입니다. 열흘 그입니다. 열심히 정리하고 열흘 만에 신고해라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등록관체나 뭐 개인 또 등록 신청하면 안 되고요. 등록이 두 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만 해라? 신고. 옮겨왔다고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서류만 맞으면 무조건 받아줘요. 입니다. 저기 쓰레기통 다 집어넣지 않고 알았어 라고 접수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만약에 관할 지역이 다르면 관할 지역 외 딱 두,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나옵니다. 관할 지역 외면 이전 전도 있고 후도 있을 건데 어디다가 신고를 할 거냐고 번지수도 모르면 안 되잖아 이런 소리 합니다. 이렇게 관할 지역 외로 이전을 하면은 세종시를 벗어나면 대전을 벗어나면 어디다가 신고를 할 거냐고 게입니다. 이전 어디라고요? 후. 자,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보면 후가 나와 있습니다. 후.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문장 다 똑같은데 여기다 이전 전 그러면 X.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니까 기억을 꼭 해주세요. 어디다 간다고요? 후에다가 하겠습니다. 편하게 이전 전에다가 왜 하고 오냐고 입니다. 자, 서울에서 세종시로 왔다. 서울 갈 일 없다. 이전 후 쪽에다가 신고해라. 정말 아주 편해졌다. 이렇게 편해진 것도 얼마 안 됐지. 요거 예전에는 이전 전에다가 신고를 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이전 전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후의 등록관청.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3번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4번 여기 이제 별표 3개감 여기 나오네요. 아까 인천신고는 분사무소. 그러니까 분사무소 요즘에는 또 뜸하게 안 나왔습니다. 아마 분명히 내년도에는 이제 분사무소 갖고 또 분사무소다 이전 후 아니면 분사무소 등록관청에다 신고한다. 라고 하면 신고 못해 주는 시대입니다. 나 먼저 4번 하다 분사무소 어디 가나 속색입니다. 자 분사무소로 이전하고자 할 때는 어디라고요? 주대. 자 분사무소 꼭 한번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자 주된 사무소 걔가 어디서 떨어져 나왔냐고 주된 사무소 아주 줄기차게 설치도 주 이전도 주 휴업도 주된 사무소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이제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주에다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전 전도 모르고 후도 모르고 다 모르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사무소 이전했다고 알려줘. 알려주는 절차가 그래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5번 자격증 없는 뭐 부칙은 아예 안 낼 정도니까요. 부칙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무소를 이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등록관청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전은 가능하다. 라고 이러시는가 예전에 막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92페이지에 자, 두 번째 서류입니다. 신고서 먼저 써서 내세요. 그리고 이전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고 합니다. 벽에 걸어놓은 거 바꿔줘야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또 사무소를 이전했으니까 새로 또 근생 얻었다. 하여튼 저것들이 아주 의심이 들을 게 많아갖고 자, 근생 얻었는지 꼭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확인할 거예요. 건축물 대장도 지네들이 확인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등록증. 자, 등록증에다 꼭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분사무소는 뭐라고요? 신고필증. 개인도 분사무소에다 등록증. 그것도 최근에 쉬운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 바로 옆에 자, 바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28일 된 문제입니다. 자, 올해 문제는 저 끝에 있고 기원시랍니다. 등록증하고 신고필증.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무소 또 새로 근생 얻었니? 사무소 확보 서류. 이렇게 사무소 확보. 자, 중간에 나오네요. 사무소 확보 서류. 요걸 내라는 겁니다. 두 개.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 하다 이전하면 두 개가 달라져.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아니, 요쯤에서 이렇게 봤었던 거, 뭐,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거니까요.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등록증. 자, 이전 후 쪽에서 주겠죠. 자, 뭐, 첫 번째는 뭐, 딱 보면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동그라미 2번. 아까 분사무소 아주 정신없이 바빠 죽겠네.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가 받았죠. 꾸물거리지 말아라. 지체 없이. 하여튼 시공구청은 안 꾸물거립니다. 어디다가도요? 이전, 전두, 그리고 후두. 자, 두 번째 줄 앞쪽에 저기 전 나오죠. 그 옆에 후두 나오죠. 전후를 딱 동그라미 정도 해놓으시고 바빠 죽겠네. 정말 주된 사무소가 엉뚱하게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아놓으니까 전도 모르고 후도 모른다고 전후. 요즘에는 요 문장이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바꾸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전 전에도 알리고 후도 알리고 어디다가 안 알린다 그러면 X입니다. 알려서 뭐 해라? 통보해라. 그 이제 후는 사무소 심사 한번 나가봐라. 저것들이 근생 얻었는지 나가봐. 저기 서울의 종로구청장이 세종시장님한테 나가봐라. 그럼 세종시장님은 공문 파견해서 네가 나가봐. 아니면 건축물대장 한번 떼봐. 라고 하는 절차가 여기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예전에 종전에 이제 등록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뭐 한다고요? 싸다가 보낸다. 제목에 송부. 싸다가 보냅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싸다가 안 보내. 자, 이런 문제는 거의 내본 적은 없긴 한데 시군구청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꼭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만 괜히 깁니다. 저 세 번째 적그대 송부 싸다가 보내라. 이전 전에서 후로 싸다가 보내라. 세 개 보내라. 고소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 받으면 등록증 교부하면 등록대장을 다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갑은 언제 등록 신청해서 언제 휴업을 했거나 업무정지도 맞았거나 폐업을 했거나 이런 걸 조목조목 다 기재합니다. 누가? 세종시장님이. 우두 등록신청은 우두 기록할 거예요. 등록대장 싸다가 보내고요. 그리고 처음에 등록신청했을 때 제출했던 서류가 있겠죠. 여건영사지,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요거 싸다가 다 어디다가 보낸다고요? 후에다가 다 싸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전 후가입니다. 행정처분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이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싸다가 다 보내. 그럼 받고 누가 하겠냐고 후가 하겠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문장은 안 나왔는데 법전 나와 있습니다. 이전 전에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후가 한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 5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했을 때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좀 아예 하루에 10만 원씩 깨줄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이하 과태료 얻어맞는다. 업무정지 아니다. 등록취소 아니다. 제재는 제일 가볍다. 그리고 금액도 이제 100만 원이 그래도 제일 약합니다. 5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500만 원이하 과태료도 있고. 근데 100만 원이요. 금액을 또 바꿔갖고 내니까 적용시킨다. 그리고 간판 철거, 간판 뜯어내라. 자, 그런 것도 이제 지체 없이 뜯어내라. 그두 개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 94페이지에 또 소식이 있습니다. 아까는 설치 신고서였습니다. 이전. 그러니까 이렇게 조목조목 다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나 먼저 자 시군구청에 가서 소식을 아예 써서 내셔야 됩니다. 처리 기간 얼마라고요? 일주일. 그러니까 얘도 사무소 심사 들어간다고 7일 정도 걸립니다. 아까 우리 분사무소가 나왔었죠. 그럼 시험 문제가 심하게 나오면 다음 중에서 이전 신고서에 기재할 것이 아닌 것은 뭐니? 그럼 이전 왜 하니? 또 물어볼 겁니다. 이전 하는지 말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어디를 가든지 안 물어보고. 그럴 거니까 뭐 사유 같은 건 아예 없습니다. 자, 신청이 나오고 개업 공사 법인인지 공인인지 체크를 하면 될 거고요. 중개사무소 명칭은 뭐냐고, 등록번호는 뭐냐고, 그리고 어디서 어디로 옮겨가냐고, 상호는 달라졌냐고,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적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정말 이전 아니면 휴업 이런 쪽에서 휴업 문제가 또 서식에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 못했다 그럼 정말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머리를 다 쥐어 뽑아도 생각이 안날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래쪽에 이제 신청인 누구고, 그리고 시장님 받아라, 후시장님 받아라, 구청장님 받아라. 전에다가 신고 안할 거요. 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서류 나오죠. 중개사무소, 바로, 자, 등록증. 그 다음에 분사무소 같으면 신고필증. 이렇게 소식이 다 조목조목 나와 있답니다. 사무소 얻었니? 사무소 확보 서류. 자, 이런 것들을 가서 내시라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 낸다, 낸다, 안 낸다. 그리고 수수료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신고인이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여기도 접수, 이제 사무소 심사 들어가니까 신고필증, 등록증은 7일 만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꼭대기 보시면 처리기가 7일, 이렇게 7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95페이지에서 이제 인장등록도 한 문제가 반드시, 정말 인장등록도 한 문제가 꼭, 요건 이제 어렵지 않을 건데 인장등록도 한 문제가 꼭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나왔고, 내년에 가도 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장등록, 도장을 등록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전혀 생각 못 해봤던 뭐 보증 설정이나 도장 등록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얘도 한 문제가 나와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95페이지. 요 95페이지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올 거라고 꼭 예상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도장을, 인장입니다. 도장을. 자, 인장을 등록하세요. 그러니까 인장을 신고한다고 안 합니다. 뭐라고요? 등록. 크기가 있으니까 요거를 등록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꼭 바꿔서 시험 문제 낼 때도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매매계약서 이제 서식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매매계약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매계약서 나중에 실무 가시면 이렇게 쓰시긴 할 건데 그럼 이제 매도인은 누구고 뭐 매도인의 뭐 성명 쓸 거고 이제 거기 이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지금 이제 생년월일만 쓸 건데 주소도 쓸 거고 전화번호 쓸 거고 그다음 이제 매수인들 이제 누군지 이렇게 이몽룡이 홍길동이 해가지고 이제 쓰게 될 겁니다. 여기도 이제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자세히 쓰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무소가 이제 중개사무소 하다 토지가 되건 건물 되건 소재지는 어디가 있고 그다음에 면적은 얼마 정도가 되고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지목은 뭐고 지목은 이제 28개나 되니까요. 뭐 전지 답인지 된지 해갖고 뭐 공장용지인지 이런 거다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다음 이제 거래 금액은 얼마인지 이제 거래 금액 해가지고 이제 거래 금액 첫 번째 10% 받을 건데 계약금 요 계약금도 많이 받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건데 거의 웬만하면 10%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괜히 막 50% 받고 70% 받으면 요것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부당이득을 토해내야 됩니다. 우리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꼭 우리 사무소에서 사고 치는 짓은 절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도금, 이렇게 중도금이 넘어가 이제 꼼짝 못 한다는 겁니다. 이행 착수. 착수니까 답을 물어줘도 계약 파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야 된다. 그래서 중도금 좀만 치르게 되면 매도인의 동의를 안 받으면 절대로 나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엄청나게 충고합니다. 결국엔 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잔금 남아있는 돈이 넘어갈 건데 이행 완료 완전히 여기 착수지만 완료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 매도인은 물건 건네줘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 매수인은 뭐 등기 필요한 서류 내놔
라고 해서 동시행으로 해야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먼저 건네주니까 서류가 안 와. 이제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대출까지 받고 이중매매하고 난리가 나니까 아예 잽싸게 다 서류 받으시고 그리고 등기 웬만하면 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빨리 안 하시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매수인한테 우리 이제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요거 등기필 정보라고 해서 이제 땅문서 집문서 다 줬다는 겁니다. 다 줘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매도인이 요 매도인 쪽에서 등기필 정보를 땅문서를 잃어버렸대요. 잃어버렸다고 해서 나중에 등기소에 같이 가면 이거 병하고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소에 가면은 이제 서류 집문서 을한테 팔았는데 서류 다 넘겨주고요. 그 사이에 지금 이중매매 진행해가지고 병한테 서류 다 넘겨주고 그리고 같이 가면 등기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갑니까? 갑은 저기 하와이 가고 이제 없습니다. 하와이 가갖고 그냥 10년 동안 안 들어옵니다. 법원 알아가고 소멸시효 완성해라 해서 10년 공소시효도 이미 다 끝나버렸을 겁니다. 와갖고 10년 돼갖고 들어와갖고 저걸 정말 죽일 수도 없을 겁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등기를 잽싸게 꼭 당장 찾아갑니다. 걔 또 막 잔금 치르고 나서 60일 이미 2개월 정도만 아주 그냥 다 팔아먹고 저기 하와이 가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웬만한 법무사 바로 불러서 등기를 바로 접수해서 바로 등기를 넘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이렇게 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개업은 누구고 그리고 이제 개업이 갑인데 여기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했을 때 같이 함께 서명빈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다 썼을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게 이제 갑이 바로 이제 그죠 우리 개업공사인데 여기에 이름 쓰고 여기 이제 도장 찍을 때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중개보조 말고요. 우리 개업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기 성명 서명하고 뭘요? 날인을 반드시 등록한 인장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업무정지 얻어맞고 자격증 얻어맞습니다. 정지 먹고 쫓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아주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매매계약서 쓰고 반드시 뭐라고요? 등록한 인장을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어디 가서 세종시 가서 이제 신고서가 따로 서식이 있습니다. 세종시에 가면은 요 서식이 딱 있을 거니까 그 서식을 작성해서 누구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인장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누구요?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도 바로 A도장 날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은 B도장 날인하겠습니다. 라고 등록을 하고 반드시 무슨 도장이요? 이 도장만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는 업무정지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최소한 별표가 3개월인데 3개월 동안 손가락 아주 쪽쪽 빨아야 됩니다. 이 정도 문제가 발생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 닫아라. 그리고 정지 먹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개월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이 정도니까 제재가 이전보다도 휴업보다도 제재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그러면 등록을 할 건데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공인중개사인 바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이제 개업인데 소속도 갖고 그 다음에 부칙도 소속 공인중개사나 자격증 없다는 부칙도 법인만 약간 다릅니다. 부칙도 여기도 같다.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제 자기 이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자기 이름 저기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하고 그리고 주민등록표에 거기 성명이 있을 겁니다. 그 성명이 나타나게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로 요 가로하고 이제 세로가 얼마라고요? 그죠? 좀 이따 보실 건데 7mm.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온 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7mm 이상에서 얼마라고요? 30mm. 요 30mm 뭐라고요? 이내 인장을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도장 파서 등록하세요. 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작아지고 계실 거니까요. 7mm는 한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30mm는 3cm겠죠. 3cm. 최대 크기가 3cm. 이 정도 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양도 뭐 가로가 될까 뭐 세로가 될까 이런 건 아예 안 따질 건데 거의 다 동그란 모양일 건데 여기 이제 7mm. 그러니까 요 가로 세로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아무리 적어도 7. 7이면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리고 얼마예요? 크면은 또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 도장 막 주먹만한 걸 아예 등록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이 너무 적어도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저기 쓰레기통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적네요? 쓰레기통. 그리고 너무 크네요. 또 그래도 쓰레기통이 들어갑니다. 개인정말 나중에 그러니까 등록 안 된다고 가져가세요. 다시 도장 파서 오세요. 이럴 겁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한번 이제 저도 한번 자료 재 보니까 우리 보통 이제 시중에서 많이 쓰는 도장은 한 1.8에서 한 그리고 이제 보시니까 한 2cm 가까운 것 같습니다. 딱 그 정도. 자, 그 정도 크기가 이제 거기, 그러니까 널찍널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7mm면 아주 적고요. 도장 아주 정말 적습니다. 그리고 요 30mm 정도 되는 것은 상대도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중에서 점검 안 해도 그냥 시중에서 판 도장은 거의 요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될 건데 요 도장이 너무 적거나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 7을 10으로 바꿔본 적이 있고요. 10, 그죠? 여기 10mm 아니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40으로 바꿔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그리고 한 번도 요 숫자가 다시 한번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런 숫자를 바꿔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주의 꼭 해놓으셔야 합니다. 아마 내년 정도 가면은 요 문제 다시 한번 꼭 물어볼 겁니다. 이거 안 물어본 지가 한 5년째 되어 나왔습니다.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올 건데 요쪽 한번 정해 맨날 숫자 바꿔서 크기도 모르냐고 합니다.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적정한 크기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해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 우리 법인인데 하다 법인은 요 법인은 정말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가 법인이 바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도 1순위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주사무소 보실까요? 자,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하고 두 번째가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분사무소. 하여튼 이런 분사무소는 어디가나 속색인다고. 자,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등록하냐고 그거 잘 안 낸다고 정말 우리 올해도 엄청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입니다. 뭐 예상하면 거의 맞아갑니다. 자, 먼저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는 법 명칭이 약간 다릅니다. 상업등기규칙, 그럽니다. 상업등기규칙. 요 상업등기규칙으로. 자, 규칙에 의해서 이제 뭐한, 그리고 신고한, 뭐 중요한 문장은 아닐 건데 법이 좀 다르다. 여기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여기는 주민등록법인데 거기 자기 성명들이 거기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상업등기 규칙. 그러니까 아마 우리 법인은 영업을 하니까 장사를 하니까 상업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상업등기 규칙에서 신고한 누구의 인장이라고 여기는 신고한 법인. 근데 여기다 이제 법인의 대표자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와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꾸 내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말고 누구라고요? 법인의 인장입니다. 그러니까 길목을 잘 알고 계시면 어차피 한 문제 나올 건데 인존도 나와요. 인장도 나와요. 나올 곳은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또 대표자라고 할 거예요. 아니요. 법인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인 그 자체가 권리의 주체고요. 거기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옥주하십니다. 삼성 그래야지 이건희 회장님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삼성으로 권리 의무를 얻는 거지 저 사람으로 권리 의무를 얻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민법 배워놓고 입니다. 자연인 법인 배워놓고 여기 오면 왜 몰라 이러고 있습니다. 법인의 뭐를요? 인장을. 법인의 대표자의 인장을 그러지 말아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는, 자, 주된 사무소, 누가? 대표자가, 요 대표자가 뭐 하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바로 뭐? 등록.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등록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정말 최근에 여기도 정말 자주 냈습니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 여기다 하여한다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주된 사무소 도장을 쓸대요 라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말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써도 괜찮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법인이 꼭 부동산 1, 2사는 아닌데 자 보통 이렇게 부동산 만약에 1, 2사가 여기가 법인이다. 요 법인입니다. 법인. 그러면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 자, 요즘 이제 도장을 거의 기계로 파잖아요. 자, 그럼 이제 아예 부동산 114. 요런 인장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 그런데 분사무소가 한 10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동산 114 요 도장을 10개 만들어서 분사무소 여기저기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 하라고요? 자, 분사무소는 인장 등록합니까? 자, 분사무소가 10개인데. 자, 분사무소가 그냥 주된 사무소 이거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알려져 있으니까 주된 사무소 인장을 그대로 쓸래요 라고 해서 여기도 같은 회사로 알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분사무소는 그냥 분사무소 인장을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인장을 그대로 다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원래 안 하는 거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안 해도 괜찮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분사무소가 만약에 등록하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분사무소가 등록하면 얘는 주된 사무소에다 할까요? 분사무소에다 할까요? 걔도 대표자가 보증했으니까 분사무소에다 할 거예요. 그럼 큰일 난다는 겁니다. 서류가 어디가 있다? 주된 사무소. 하다 설치도 주. 이전도 주.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이제 바로 다음번에 휴업을 배울 겁니다. 그놈도 주된 사무소. 아주 줄기차게 주된 사무소. 여기다 주된 사무소라고 합니다. 또 번지수도 모르냐? 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나올 거 꼭 정해졌답니다. 이제 올해 냈으니까 내년에 안 낼 거예요. 여기입니다. 정말 똑같지는 절대 안 됩니다. 뭐 따라하면 이제 기분 나쁘다고 안 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 정해. 자, 등록관 정해. 여기다가 하지. 그리고 다른 쪽에 분사무소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분사무소 완전 헛개비입니다. 자, 분사무소 등록관 정해는 인장도 못해. 여긴 절대로 못해. 주된 사무소에다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세 번째. 그리고 요즘은 정말 계속 냈었다가 이제 변경 등록은 정말 요즘은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시험 문제는 요쪽일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다 크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변경 등록 언제 하냐고. 기억입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변경 등록인데, 변경 등록은 도장을, 이렇게 도장을 좀 바꿨다는 겁니다. 변경 등록입니다. 나 먼저, 그 도장 많이 쓰다 보면요, 뭐 한다고 막 깨지기도 합니다. 깨지고. 자, 그러면 요 깨진 쪽으로 이렇게 복달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미신을 좀 심하게 믿는 사람은 아예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성질만 막 냅니다. 왜? 자, 자기 기약서에다가 막 복달을 한 도장 요거 찍었다고. 요거 이제 좀 바꾸지, 요걸 찍었다가죠. 괜히 그냥 성질 부리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말, 예, 여기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도장 같은 것도 정말 옆에 막 깨지고 그러면은 이거 바꾸시라고, 제발죠. 정말 궁상 떨지 마시고, 제발죠. 바꾸시라고, 바꾸시라고. 자, 그래야 이제 여기는 괜찮다는 겁니다. 자, 이런 도장 갖고 계시면 요 옆으로 복이 다 새 나간대요. 복이 이렇게 다 새 나간대요. 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꿨네요. 아니면 또 요거 쓰다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도장 아무 찾아도 아예 없네요. 그러면 요 A도장을 C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도장 파는데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다 수작업을 했었습니다. 지금 기계로 파니까 거기 그냥 한 2, 3분이면 바로 그냥 도장 파고 돈만 주면 바로 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요거 수작업 하니까 며칠 기다릴 때가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정도 시간 준다? 7일. 그래서 이제 우리 변경 등록은 얼마 이내라고요? 7일 이내에. 그러니까 여길 정말 열흘을 찾고 낸다는 겁니다. 열흘은 이전. 도장 파는데도 열심히 생각하니 그럴 겁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도 지체 없이도 아니지만 열흘도 아닙니다. 얼마라고요? 10일 아니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자꾸 헷갈리라고 우리 도장에다가 열흘, 정말 열흘만이 가면 업무정지도 맞습니다. 소속은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아예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장이 등록되면, 여기 이제 변경되면 뭐 한다고요? 신고가 아니라 7일 이내에 등록한다고 합니다. 자꾸 우리 인장을 신고라고 합니다. 신고 아니고요. 신고는 서류만 맞으면 됩니다. 이 용어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크기를 다시 맞춰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A도장도 7회에서 그리고 30회 A도장도 그리고 새로 파는 B도장도 요 크기를 맞춰야지. 요 크기가 또 적으면 또 쓰레기통에 들어가. 너무 적네요. 너무 크네요.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신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등록. 기준을 갖추라는 겁니다. 등록해라. 주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제재. 요 제재가 있습니다. 제재가 이제 먼저 첫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를 아예 등록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이거 사무소 문 닫습니다. 100만 원이냐 과태료가 아니라 사무소 문 닫으세요. 자, 최대가 6개월입니다. 6개월. 아예 그냥 반년 동안 영업도 못하고 나중에 업무정지 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하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로 3년 동안 영업 못합니다. 아예 그냥 무조건 문 닫고 사무소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무소도 없애볼 수 없고 월세는 따박따박 나가야 되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자격정지 얻어맞으면 사무소에서 내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정지목은 사무소. 그렇죠? 여기도 자격정지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업무하게 되면 등록 취소. 그리고 자격정지 받았는데 영업하면 자격 취소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지겨운 시험을 다시 봐야 됩니다. 이 정도니까 정지목권은 절대 중개업에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에는 별표가 최소한 3개월로. 자, 별도 표가 있는데 별표가. 근데 올해 문제는 별표가 한 번도 아예 안 나왔는데 다른 문제도. 자, 그래서 올해는 좀 약간 이상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도에는 별표 이런 게 또 집중적으로 또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계속 그냥 귀가 아프도록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한번 신경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도 있고 1개월도 있는데 별표가 3개월로 약간 세요. 아주 세지는 않는데 3개월로 약간 강하다. 정지목권 쫓겨날 거니까 등록해. 그리고 바뀌면 빨랑 등록해. 안 그러면 제재 때릴 거야.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여기도 한번 아, 그러니까 6개월 이하인데 요거 별표만.
그러니까 6개월 이하인데 때리면 3개월로 때려요. 그러니까 별표, 별표가. 그러니까 6개월이 맞긴 맞는데 별표로는 3개월. 그러니까 6개월 때리지 않고 거의 3개월로 다 때립니다. 실무 가면은. 자, 그것도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인장도 넣고 15페이지에 이제 요 한 문제가 나오고, 자, 그냥 체크만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장도 넣고 하자 책임져라. 여기는 뭐 시험 문제 나올 건 아예 없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가로 1번, 인장도 넣고 언제까지 하라고 요 두 사람. 업무 개시 전. 자, 첫 번째 줄에 업무 개시 전. 자, 교재로 보면 딱 중간에 나오네요. 중간에 딱 중간. 업무 개시 전까지. 자, 등록 신청 때도 할 수가 있고 업무 개시 전까지는 반드시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해야 이제 나중에 문제를 문제가 안 됩니다. 업무 정지 당할 거니까 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 또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좀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 법 두 개. 자, 법은 거의 뭐 시험 문제 안 내보긴 했었는데, 나 먼저 개업 공인주사고 소속 공인주사고 자격증 없다는 부치, 요 세 사람. 하다 법이만 빼라. 자, 세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법이 나오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자기 이름. 우리 호적이라고 했었던 옛날에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거기에 이름 있잖아요. 이 문장 자체가 약간 어렵습니다. 별로 의미 없어요. 뭐 바꿀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줄에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표에 등본 얘기하는 겁니다. 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나게. 거기 다 성명이 다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 성명이 나타나. 그러니까 요 나타난다는 게 도장 파면 성명이 나타나잖아요. 한번 도장 한번 째려보시면 딱 그 나타나 있습니다. 요 나타난 인자. 무슨 문장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한번 요거 보고 계시면 2박 3일 가도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아 짜증나고 그냥 못해먹겠다고도 교재 집어던지면 안 되니까 한번 간단하게 봐도 괜찮아요. 인자. 이렇게 성명이 나타난 인자.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크기 맞춰. 크기가 얼마라고요? 7. 에서 30입니다. 거 숫자 정말 또 바꿀 거예요, 여기입니다. 10으로 바꿨고, 40으로 바꿨고. 그래서 딱 중간에 있네요. 7에서 30. 그거 꽉 밑줄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97페이지 와보실 거 아니에요. 법인. 법인은 이제 아까 상업등기 규제, 법인 명칭이 다르죠. 이것들이 맨날 바꿔치게. 여기다가 가족관계 등록, 아니면 또 주민등록, 법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안 내봤어.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나왔네요.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그림 바로 아래 나오네요. 법인. 요 법인에다가 다시 한번 꼭 문자를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다가 대표자 X. 자, 그 길목을 정말 한번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법인의 인장이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여. 그건 공인중개사고 소속이고 부칙이 대표자지. 여기는 대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말고 법인, 회사. 회사의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꼭 조심하시라. 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만 우리 분사하면서 이게 예외 사용할 인장 등록 안 해도 되는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여기 있잖아요. 등록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요걸 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왜 틀렸니?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팍 쓰러집니다. 뭐라고 등록할 수 있다. 자, 이 정도 아주 가볍게 계속 들어보시면 나중에 저것도 딱 길목을 압니다. 저것들이 또 뭔 소리 이상한 소리 할 거예요. 답이 잘 안 보이네 그러면 저 말장난하고 있을 거야. 기억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박스가 이제 작년도 문제 여기 나왔네요.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등록을 하냐고.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거기 등록 장소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한번 꼭 써놓으실까요?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이래서 작년 올해 문제가 바로 분사무소 등록 관청에 신고한다고? 아니야. 그입니다.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다가 분사무소도 하고 싶으면 거기다가 등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다? 주된 사무소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인주사하고 소속하고 그리고 부치. 그건 크기. 법인에는 크기가 아예 없는데 뭐라고요? 개인들은 7에서 30을 맞추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법인에다가 거기다 크기 맞추라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자 누구 이렇게 글자가 많을 건데 거기다 7 그러면 현미경으로 봐도 아예 안 볼 겁니다. 글자가 그냥 수십자가 들어갈 건데 7mm에다가 30mm에다가 어떻게 다 쑤셔 넣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에는 크기가 있다 없다? 없다. 아직 시험 문제 안 내봤는데 법인에다가 7, 법인에다가 30 이러면 아주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 꼭 나올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등록은 등록할 때 이제 신고서 써서 내야 되고 그다음 하다 등록 신청할 때도 가능하고 고용 신고 때도 가능하고 뭐 이런 거 거의 안 낼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법인은 이제 인감 증명서 떼다가 내는 거 요걸로 이제 제출로 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은 이제 인감 증명서 떼서 내는 거고 우리 개인들은 신고서 써서 내고 도장 들고 가야 됩니다. 방법이 약간 달라. 요건 나중에도 또 보실 겁니다. 네 번째, 정말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 횟수로 보면 가장 많이 냈었던 게 도장, 바꿨네. 바꿨을 때 언제, 어디다가, 그리고 며칠 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신고요? 아니면 등록이요? 입니다. 자, 변경된 인장을 뭐라고요? 등록해라. 자, 변경 등록입니다. 자, 4번, 그 변경 옆에다가 등록, 신고 아니라고 등록을 꼭 한번 써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휴업은, 다음 시간에 볼 휴업은 신고인데, 여기는 뭐라고요? 등록. 자, 등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도장을 바꾸면 저 끝에 보실까? 변경으로부터 얼마이 됩니까? 7일. 좀 이상한 게 좀 떨어지는데 7일. 정말 7일 꼭 밑줄 한번 해주시고 열흘 아니고 지체 없이도 아니고 여기는 7일. 정말 도장을 얼마라고 바꾸면 7일 이내에 그리고 뭐 한다고 했습니까? 신고가 아니라 등록. 자,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보시면 등록. 자, 등록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자, 올해도 이제 전자문서는 거의 언급을 안 했는데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A도장에서 B도장으로 바꿨습니다. 세종시장님 그렇게 아세요.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요. 입니다. 뭐 카톡 같은 걸로 보내도 괜찮다. 고소리입니다. 그 정도만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 뭐 사용은 그냥 간단합니다.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자, 그런 쪽에다 사용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옆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99페이지에서 자, 네 번째 제재. 제재가 뭐라고요? 자, 6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제 별표는 3개월인데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 꼭 한번 밑줄 한번 해 놓으시고요. 사무소 문 닫고 놀아. 그다음 소속 공인주사는 누가요? 시도지사가 자격을 뭐 할 수 있다? 정지, 자격정지. 자, 두 번째, 세 번째 앞쪽에 자격을 정지, 거기다 꼭 밑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자, 업무 정지, 자격 정지. 그러니까 영업 정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얻어맞고 사무소 문 닫어. 자, 최대가 6개월이고 보통은 3개월이고,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도 자격을 정지 당하면서 사무소에서 쫓겨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휴업이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제재가 크다는 겁니다. 사무소 문 닫어. 그리고 자격정지 받아서 근무를 못해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 자, 5번 같은 것은 이제 우리 작년도 문제 그나마 조금 더 쉬웠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풀어본 문제만 이거 다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매년 정말 까탈스럽게 나왔을 때는 옳은 것 그리고 이제 틀린 것을 간단하게 시험 문제 풀 수가 있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억만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 정도.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 이제 휴업 신고가 이제 마지막에 한 개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자, 금쟁이. 요 금쟁이까지만 딱 오늘 이제 보면은 자, 오늘 요번 시간이 정말 시험 문제가 막 한 시간에 막 두 개씩. 자, 두 개씩 할 때로 정말 이전 나와요. 인장준도 한 문제가 나와요. 뭐 시간마다 막 두 문제씩 보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문제 아예 딱 정해놓고 이전도 하나 나오고 인장 등록도 하나 나오고 다음 시간에 별 휴업도 나오고 금쟁도 반드시 매년 하나가 나오고 딱 정해놓고 문제 그래서 이제 40문제가 됩니다. 아,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101페이지 한번 요 다음 시간에 한번 보고 계속 한번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